오셨어요. 야, 전부 다 무슨 소녀같이 이렇게 오셨네. 아, 근데 왜 저쪽 소녀 같은데? 이쪽 대장병 같아. 아니, 집 나온 지 며칠 됐어. 집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3일 됐으면 그 노숙자 다 돼가는데 조금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 수화장 지금 이렇게 싫은 거야? 그 3일 되면 그 노숙자야 노숙자. 그 집 야생마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실시간 딱 맺히게 되네. 실시간을 들으면 네 이렇게 하기 자기 그 해놨나 모르겠네. 자기가 안 되는데 자기가 안 되죠. 동영상 등록 안 해놨죠 유튜브에. 아, 자 하나 만 이번에는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등록 다시 해야 돼. 자 목을 빨리 풀기 위해서 조금 다른 템포로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그저 스쳐 지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리쬐는 햇빛이 진짜 없으면 진짜 시원해요. 거기도 시원하죠 지금? 네, 시원해요. 그죠? 네. 진짜 시원해요. 햇빛만 안 쬐이면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쪽을 돌아봐도 여자분들 저쪽을 돌아봐도 여자분들 저쪽을 돌아보니 남자 두 분이 외롭게 지금 제가 늘 그 말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자분들 다닐 때에는 서로 손을 잡고 다니던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 왜 남자들만 손 잡고 다니면 이상하게 쳐다보냐고. 그죠? 그거 여자들끼리 팔짱도 끼고 다니잖아. 남자들끼리 팔짱 끼고 다녀봐. 응? 응? 왜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너무 이게 이 평등 이 성평등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반대로 나. 미소천사님, 아, 작은임님, 고맙습니다. 미소천사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수진이 중독자만 걸어서, 아, 그것도 중독이지, 그죠? 중독이 돼야지. 애지연님. 애지연님, 박명숙님, 계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지연님, 박명수님, 땡큐. 자, 아까 색소폰으로 불렀던 이것도 노래 한번 해드려야죠. 돌릴 수 없는 세월.
이 노래 정말 좋아요. 누구 노래인 줄 아세요? 돌릴 수 없는 세월. 누구 노래인 줄 아세요? 몰라요? 몰라? 몰라? 노래를 부른 거 아는데 몰라. 오, 아시네. 자, 한교영님 모시겠습니다. 놀랬지? 아, 조만간 오실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다 가셨거든요. 같이 방송도 하고 가셨는데 조만간에 오실 거예요. 조만간에. 조만간은 아마 내년 7월 정도에. 돌릴 수 없는 세월. 잘해야 돼요. 참 찡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고맙소.
인생아 고마웠다.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다가와. 참,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왠지 이렇게 퍼진 듯한 느낌. 그 땡볕인데 그게 태닝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태닝 하시는 거야? 태닝 하시는 거야? 야 반사구를 저 갖다 붙이라. 저기 저기 편하게 저쪽에 어제 앉아 계시네. 그 다섯 분이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앉아라도 한 분 계셔야 뺏기 묶기라도 할 텐데. 그 터치페이 하죠 지금? 그죠? 터치페이 하죠? 아, 누가 다 쏘고 있어? 아, 회비로? 그 터치페이잖아, 회비니까. 어, 회비 나 좀 주면 안 될까? 그 말씀만 하세요. 제가 지금 두 명까지는 빌려줄 수가 있어요. 네, 타고 다니기 쉬운 야생마까지 있어요, 야생마까지. 엉덩이 튼실한 야생마. 야생마! 예, 가, 제 가지가 몸밖에 없어요. 예. 허리를 잴라 그래도 잴 만한 자, 줄 자가 없고, 어,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작아도 엉덩이를 하려 했는데 엉덩이가 더 커. 어떻게 되냐. 아, 참. 근데 아무리 봐도 위쪽에 계셔야 될 살이 왜 일로 딱 쳐져 있지? 많이 뛰는구나. 여러분 저 야생마가 흙 뜯어먹을 때 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배가 튼실하게 쭉 젖어가지고 튼실하게 방방하게 그렇게 되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주 튼실하게. 그리고 걸어갈 때 뒤에서 보면 엉덩이가 어떻습니까? 엉덩이가 띵띵띵 그죠 그죠? 똑같아요. 예. 자세히 한번 보여줄래? 아 조영태 아, 그 적토마 한 마리가 있습니까? 아 적토마는 찔겨서 안 먹어. 자, 아, 말씀드린 듯입니다. 이 효정님, 이 효정님 계좌 보내주셨습니다. 이 효정님,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지금 속이 타는 사람입니다. 속이 타요. 진짜 속이 타요. 아, 신발 붙이는다고 신발 신는 쪽에 이렇게 신발 신발 신고 신발 신고 나왔죠. 어? 니들 가라. 완전 가라. 일단은 견디보자. 그 저 영인의 옷 시키자. 걔도 일할 건 남겨둬야지. 꽃씨님 잠시 기팅 좀. 편, 피곤하신 분들은 기팅 하세요. 그 억지로 막 이렇게 하라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팅 참여율도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점 하나만 꼭 찍어가지고 탁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점 하나만 톡 찍어주셔도 돼요. 점 하나만. 아, 아 이게 MZ세대라 하나? 아, MZ세대라 하나? 많이 배우네. MZ세대. 그 MZ세대라고 들어봤나? 어? 그러니까. MZ세대. MZ세대. 어? 아,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아이고, 점 찍으니까 또 이렇게, 아이고, 참. 네, MZ세대지, MZ세대. 네, MZ, MZ. 그니까, MZ가. 저지가, 저는, 제 세대가, 제 세대가, 신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신세대, 구세대로 표현을 하지. 뭐, 무슨, 뭐, M이 어떻게, 저 머리 아픕니까, 저는. 저는 그냥 신세대, 구세대.
첫째는 신세대. 제가 S대 출신이니까 신세대. 상진이는 K대 9세대 이렇게 되는. 저는 S대. 예. 저는 S대. 예. 신세대. 상진이는 9세대 K대. 예. 자, 이번에 부를 노래는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잡쳐봐야겠다. 아, 제목이 왜 이렇게 볼 때가 볼만 있나? 진짜 위치가 유명하죠. 저 의자를 이쪽으로 좀 바꿔놔요. 저 빼고 또 의자 위에 올려놓고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만한 노래를 해드려야지. 아주 조용한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눈물 맺는 나
기다리겠습니다. 조만간 딱 찍어 주시면은 안녕하세요 현장 구독했어요 이러시면은 제가 이름까지 보내드립니다. 네, 딱 여기 바로 나타나기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뜻에서 이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들을만 했습니까? 아, 뭐 시끄럽다거나 뭐 이럴 때 뭐 밑에 짱돌 뭐 이렇게 던지지 마세요. 던지고 싶으신 분들은 팔찌, 시계, 목걸이 이런 걸 막 좀 던져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간 건 다 내 겁니다. 아, 아파트 키도 봤습니다. 네, 차 키도 물러봤고, 네. 요즘 다 봤습니다. 네. 중고 시계도 봤습니다. 나중에 10월 19일이면 우리가 가을 축제 있을 텐데 평일이라도 만약에 정업이면 어떻게 할래? 아, 사진 찍으러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방송 중에 자 방금 구독하신 분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영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손영희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놔두고 있지. 앉았다. 아야, 아야.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다리가 안 아프지? 풀어줬다가, 뭐 이렇게 쉬었다가, 왔다 갔다. 이것도 할까요? 맞으신 분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불러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 갑자기 바람이 엄청 심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오래전에 얘기했지. 가슴 태우던 사랑 그대 떠나가던 밤 모두 잊으시면 마지막 눈길 맞춰 외면하던 가슴 아픈 사랑